오늘 본문 사무엘하 13장 14절 이하의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셔서 세우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또 역사가 증언하는 이스라엘 2대 왕, 바로 그 사람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역사의 연대를 보게 되면 BC 1040년에 그는 목동 이세의 아버지 밑에서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났던 것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 15세가 되었던 BC 1025년 이 사람은 사무엘이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그는 BC 1010년 이 사람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여러 명의 부인들 가운데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그 자녀들 가운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으며 또 압살롬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아버지 다윗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어머니는 다릅니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암논이라는 아들과 다말이라는 이 딸은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다말에게는 친오빠가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그러한 오빠가 있었습니다. 다 같은 다윗의 아들이고 딸인데 왕자며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가운데에서 이 다말이라는 이 딸이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배달은 오빠인 이 암논이 배달은 누이 동생 이 다말을 탐을 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추행을 했습니다. 겁탈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소식을 접했던 이 다윗 왕 아버지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딸을 겁탈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다윗은 이 암논을 어떤 처벌을 하든지 징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 말씀에는 만 2년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 있고 난 후에 2년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 다윗 왕은 자신의 딸을 추행했던 이 암논에 대해서 수수방관했습니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무런 징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암논을 불러다가 어떤 꾸짖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방치해버렸습니다. 이 관객을 2년 동안 지켜보았던 다말의 친오빠 되는 압살롬이 이제나 저제나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동생을 추행한 암논을 어떤 징계를 하든지 처벌을 할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2년이 지난 동안 전혀 아버지 다윗은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은 꾸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때 압살롬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내 원수를 갚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한 맺힌 내 누이 동생을 저렇게 추행을 한 저 원수를 내가 직접 손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을 해버렸습니다. 이 압살롬은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대단히 미웠습니다. 암논만 사랑하는 것 같고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자식인데도 아버지는 암논 쪽만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누이 동생 다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섭섭함이 이 압살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 사람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있던 아버지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다윗은 황급하게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맨발로 이 다윗왕이 울면서 아들에서 쫓겨나서 그런 광야길로 피신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울면서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자신은 복수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수 갚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또 저지르냐면 이 다윗왕이 맨발로 울면서 떠나갈 때 황급하게 그는 궁궐에서 피신을 할 때에 부인들을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을 그 자리 궁궐에 두고 도망갔던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이 다윗왕의 부인이며 이 압살롬의 전부 어머니들입니다. 이들을 대낮에 천막을 텐트를 쳐놓고 백성들 앞에서 차례차례로 겁탈을 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노새를 타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는데 상수리 나무 가지에 이 사람 목이 걸려서 머리가 걸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 사람의 결과는 불행으로 끝났습니다. 왜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신이 갚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시편 7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재판장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무죄와 유죄를 가려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 자리는 사형 선고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신의 억울함, 원수를 갚기 위해서 용서하지 않는 미움과 정오심으로 분노로 가득 찼던 그런 결국 재판장이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았습니다. 자신이 판단해서 자신이 그 일을 처리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그동안 나를 이렇게 괴롭혔던 사람, 내 인생을 망가뜨려버린 사람, 때로는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정오심, 이 사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있다면,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2장 1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계속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원한을 갚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엔 아직도 상처가 그대로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했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왜 못 박히셨습니까? 왜 고난당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성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 된 그들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주님이 치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골고다 그 언덕에 수없이 쓰러지시고 쓰러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채찍으로 사정없이 맞으셔서 삿갓은 다 너덜너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로마 군민에게 때렸던 채찍은 끝끝이 납조각이 달려있고 낚시바늘같이 이 뼈조각 같은 것들이 날카로운 쇠붙이가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가죽을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그 끝에 있는 날카로운 쇠붙이가 예수님 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채찍을 잡아당길 때마다 삿갓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먹으로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씌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우리 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용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천국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죄를 사해주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요?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와 똑같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있기는 지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우편강도가 지은 십자가가 있었고 좌편강도가 지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편강도가 지은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회개의 십자가였습니다.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우편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좌편강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소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는 사랑의 십자가는 아니었습니다. 정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와 정반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미움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용서가 없는 사정없이 비판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금 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인데 나는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소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많은 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질타합니다. 서로서로 미워하고 사정없이 정죄해버립니다. 비판합니다. 교회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곳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털쳐내는 곳입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만 드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예배가 끝난 후에 내가 세상 속으로 나갈 때 예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 열매가 나타납니까? 가정에서. 누구의 가정입니까? 세상 사람의 세속적인 생활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이 있는 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정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원수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비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먹으로 치고받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진정 이곳은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뭘 하는 곳이면 내 육을 못 박는 곳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내 자신을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육이 살했다 보니 내 입에서 거친 말이 쏟아지고 정오의 소리가 쏟아지고 찬양할 때는 그 순간 지나고 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친히 이 말씀은 제자들 입을 빌리지도 않고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 사람은 용서 안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또 친히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 정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사람은 정죄했습니다. 당신 앞으로 가능성 없어. 당신은 망할 사람이야. 당신은 못 살아날 거야. 회생이 안 돼. 당신은 불가능해. 전부 이것은 뭡니까? 정죄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도 가장 정죄하며 분노하며 미워하며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내 가정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남을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원한의 마음, 정오의 마음, 분노의 마음 내려놓으시고, 단순하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3절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회개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실수를 했습니다. 아내가 볼 때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할 때는 이제는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 단어 속에는 머릿속에 지우라는 것입니다. 전 성경에서 예수님을 닮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이라는 두 사람은 몇 천년 동안 이렇게 역사의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요셉 설교는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7세 때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그들을 이 요셉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덩이에 던졌는데 죽지 않았을 때 그를 다시 끌어내어서 노예 상인들한테 은 20에 돈을 받고 팔아버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애굽이라는 머나먼 이국 땅으로 끌려갈 때에 이 사람은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가는 그는 마음속에 어떤 정오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한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애매하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저 형제들을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원한을 가지고 그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듯 덮친 격으로 애굽 땅에 왔던 그는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이 시위대장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자리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매일같이 이 사람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옷, 겉옷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나중에 반대로 이 보디발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저 종이 날 겁탈을 하려고 해서 내가 이 옷을 내가 붙잡았더니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또 감옥에 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정오심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후에 그 나이 30세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이 사람은 모든 통치권을 다 가졌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한 손에 쥐었습니다. 이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의 형제들이 계속되는 흉년 때문에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애굽에 그들은 양식을 구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그 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까마득히 꿈에도 자신이 노예로 팔아버린 이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이 요셉의 가족들 70여 명을 아버지 야곱을 포함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형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형들이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며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곡한 말이란 말은 통사정을 하듯이, 누가 누구에게 통사정합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원수한테 통사정을 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생활을 내가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항상 용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기를 이 구약의 요셉은 작은 예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주님의 성품을 닮았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남의 나라 땅에 와서도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신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결혼을 앞둔 이 마리아가 처녀 몸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요셉에게 사전에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예수님이 잉태한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요셉은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심한 배신감 앞에 이 마리아를 가만두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자칫 순간적으로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을 때 마리아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법이 어떤 법이냐면 율법이라는 이 법은 만약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을 때 이 사람은 군중들 앞에 끌려나가서 무차별 돌로 쳐서 처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 한마디 말 한마디에 마리아의 생명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는 이 기상에서 인류가 시작된 예로 종말이 올 때까지 모든 이 세상 어느 지역이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받는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이 땅에 마지막 남기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네 증인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역을 열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가라.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요? 원수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침을 뱉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를 씌웠던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 채찍을 때렸던 사람이 있었고, 주먹으로 때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망치를 가들고 예수님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를 가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에 주여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응어리진 이 정오심, 분노, 원한, 그리고 용서할 수 없던 모든 것들을 주여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절에 대해서 더 이상 가슴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창대한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역사를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이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